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석재 데크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깔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주말에만 쉬기 때문에 주말에 한 장 한장 깔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끝이 보입니다. 요만큼만 깔면 상판은 다 깔게 될 예정이에요. 저쪽 넘어가서도 조금 남긴 남았는데, 하여튼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건 어제 비 와서 말리느라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메미탈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저쪽은 일부 썼기 때문에 아예 안 썼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이쪽 부근 할 때는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일단은 작업 퀄리티, 아마추어의 티가 나지만, 그냥 뭐이 정도로 나는 만족하고 살란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직접 시공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밀착을 시켜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살짝 띄어서 매질을 넣고 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매질을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굉장히 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단차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이 단차를 맞추는 게 굉장한 노하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기술자가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노하우가 좀 생겼는데요. 일단은 석재를 놓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얘랑 얘랑 쟤랑 어떻게 단차를 맞추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발견한 도구는 바로 호미. 호미와, 얘는 시멘트 미장할 때 반죽을 놔두고 한번 펴주는, 저는 이거를 무슨 고대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굴러다니는 얄쌍한 막대기, 요거 세 개면 끝이에요. 아, 수평대가 있어야 됩니다. 수평대. 왜냐면은 옆에 있는 석재들끼리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약간의 기울기를 주시면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대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자, 얘를 들면은 지금 얘보다 처음에는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흙을 이겨 넣는데, 흙을 이겨 넣는 방법에는 얘가 최고입니다, 얘가. 그전에 호미로 다 했는데, 얘가 굴러다니길래 얘로 이제 좀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로 쑥 집어넣고요. 쑥 집어넣고 앞으로 밀어요. 쑥 밀면은 석재가 이렇게 들리죠? 들립니다.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요. 들려요. 들리면은 이 사이를, 제가 지금 오른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이에 얘가 들렸다고 치고, 일단은 공간이 넓으면은 손으로, 장갑을 물론 껴야겠죠, 손으로 흙을 밀어 넣습니다. 끝까지 쑥쑥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흙이 꽉 이어지면은, 그때는 이 작은 나무로 꾹꾹꾹꾹꾹꾹 밀어 넣는 겁니다. 꾹꾹꾹꾹꾹꾹 밀어 넣으면은 약간의 들려 있는 상태가 돼요. 약간 튀어나온 상태. 지금도 약간은 튀어나온 상태가 됐네요. 이때 그냥 발로 위로 올라가서 콩쾅콩쾅 밟아요. 밟아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좋아요. 쿵쾅쿵쾅 밟은 다음에 수평을 밟으면은 이제 일치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작업을 했던 거라 굉장히 지금 잘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흙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를 깊이 넣어서 밀어주면은 손쉽게 석재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린 상태에서 흙을 넣어주면서 깊숙이 깊숙이 넣어줘야지 좋겠죠. 끝에만, 요만큼만 테두리만 있는 것보다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석재를 넓은 면이 받쳐주게 된다면은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요인을 제거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얘로 들어준다. 그러면 호미는 어떨 때 쓰냐? 쟤는 석재를 들어 올리는 힘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리는 거 되는데, 들어 올려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을 넣어서 이동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손에 부상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호미를 이용하면 호미를 넣어서 이렇게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옮기기가 편해요. 이 호미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쑥쑥 밀면은 아래에는 흙이 튀어나오면서 물려가지고 이 틈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석재를 살짝 들고, 이제 끄트머리를 들어야지 좀 편하니까, 이렇게 석재를 들고
이동을 하면은 끝에를 밀지 않고 위에서 내리 누르면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흙들을 털어내면서 얘가 들어가게 돼요. 석재가 완벽하게 밀착이 딱 되면은 여기에 묻어있고 여기에 있는 묻어있는 흙들을 자기들끼리 떨어뜨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틈이 최소화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흙이 묻어있으면은 떠있거든요. 흙의 부피만큼 얘가 뜨게 되는데 얘를 밀착을 시킬 때 이렇게 호미로 들고 한 손이 좀 없긴 하지만 한 호미로 들고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아 좀 부자연스럽네요. 발로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처럼 이렇게 빈틈이 없이 딱 달라붙게 되는 용도로 이 호미를 쓸 수가 있어요. 호미로 여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잡고 올려가지고 이동을 시켜주고 그런 용도로 쓰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미로 작업을 하면서 석재와 석재 사이에 빈틈이 없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예 흙손으로 살짝 들어주면서 흙을 밀어 넣어서 가운데까지 흙이 창당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하면서 이 데크를 깔아왔어요. 좀 위에 좀 뭐 좀 말리느라고 좀 지저분한데 대략 보시면은 평활도나 직선은 뭐 요정도 수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타일을 깔아본 사람이라면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 요정도의 퀄리티는 누구나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혼자 할 거라면은 이렇게 모래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도구 저 막대기까지 세 개 저 수평대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거기에다가 장갑까지 있으면은 석재 데크 까는 거는 끝이다 라는 말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아 끝이 보이네요. 다행히 끝이 보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깔아왔는데 나름 보람되네요. 조금 더 많이 먼저 깔아 미리미리 깔았으면 더 깨끗한 상태로 뭔가 정리가 됐을 건데 아, 이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주변 정리도가 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는 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여튼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을 한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혹시라도 석재 데크를 까실 계획이 있다라면은 저같이 이렇게 흙을 이겨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석재를 깔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자 발생은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석재 데크를 중앙부는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미 한 6개월? 조금 안 되겠다.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흔들거리거나 단차가 심하게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자가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개런티 하자가 절대 안 나는 방식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시도하실 분은 저를 믿지 마시고 하자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하자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위에다가 노린물이라고 시멘트 물을 뿌리고 보통은 작업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거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실 분들은 아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아신 상태에서 그래도 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만 보고 난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전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따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제가 작업하는 거 따로 찍어서 편집할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요. 감사합니다.